시편 96편 말씀인데요. 시편 93편부터 시편 99편까지 일관되게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통치를 하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이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96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 만들어진 이런 노래가 아니라 구원받고 새로워진, 우리가 새롭게 되었잖아요. 그 영혼들이 부르는 찬양을 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했고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것에 대한 그런 찬양을 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새로워진 영혼, 온전하게 생명을 얻은 영혼들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 새 노래를 부르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2절, 3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반부에 보면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또한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선포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 주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을 만민에게, 모든 백성에게, 또한 그 영광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파하는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새 노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이 흘러가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두시는데 바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형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우리가 그렇게 사형리를 전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격려 한마디를 통해서, 또 때로는 활짝 웃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이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를 증거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선포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또한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창조주시고 참된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선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십니다. 참된 신이십니다. 특별히 모든 신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고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만국의 모든 신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이 섬기는 신이 뭘까요? 네, 우상이죠. 분명히 우상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우상들 있잖아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힘입니다. 힘. 돈이죠. 돈과 힘, 권력. 즉 자기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통치자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아니다. 돈으로, 사람의 힘으로, 권력으로, 군사력으로 세계를 통치할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상입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이 이걸 추구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것을 추구합니다. 돈을 추구하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고 좋은 직장, 돈 많고 명이 짧은 사람들을 결혼 상대자로 농담처럼 구합니다. 다 그 밑바탕에, 우상을 섬기는 밑바탕에 만몬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힘이 강력한 사람들을, 또한 대상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주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내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그래서 7절에 보면 만국의 족속들아, 모든 나라 만민들아,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물을 들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로 초청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초청의 대상입니다. 먼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학교를 통해서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다 예비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온전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려고 이미 예비하셨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로 초대를 하십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통치 영역에 들어가죠. 그래서 왕은 의롭고 공평한 판결을 하는, 심판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은 우리를 공평하게 심판하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생명을 살리셨는데 다시금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때로는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가고자 한다면 이건 세상과 완전히 등지는 삶입니다. 적을 만드는 삶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본성이 있죠. 그래서 세상과 많이 타협하고 삽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들을 많이 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 자체가 고난이고 핍박입니다. 혹시 핍박받는 분들, 고난받는 분들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힘들잖아요. 그냥 신음소리밖에
하나님께 내어드릴 게 없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끝이 오겠다. 인내하고 견디고 나만 바라보아라.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끝에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 내가 실패한 것처럼 좌절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살아계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를 날마다 불러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온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시편 96편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통치자 하나님은 다시 오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97편도 여전히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1절에서 6절까지의 이야기가 또 8절에서 12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7절이 97편은 7절이 중심구절인데요. 우리가 전반부에도 기뻐하라 후반부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 의인들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상을 섬기는 자들아, 우상을 섬기는 자들아, 너희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 허무한 것을 자랑한다. 이건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 이들은 다 결론이 나 있습니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자들은 승리할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할 만한 제목이 되죠. 결론이 확실합니다. 우리 일상을 보면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힘들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삶이 거의 비슷합니다. 삶의 형태들은 어떤 때는 잘 되어지고 성공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잖아요. 하지만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이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 결론이 다르다고 성경은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론을 바라보면서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내가 느끼던 느끼지 않던.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찬양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쪼개서 살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겠다. 내가 최후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 날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